미스터트롯 영탁의 뭉칫돈 몰린다. 자산이 200억에 육박한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미스터트롯 탑사인 이명웅, 영탁, 이찬원, 그리고 김호중은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데 이는 연예계의 큰 규모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명웅은 최근 노래와 연기로 인기를 얻으며 특히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파워셀러 40회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이찬원은 뮤직뱅크에서 트로트 가수로는 17년 만에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연예계에 돈이 한 곳에 몰리는 현상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스터트롯은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여 대중들과 만나게 해주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4명의 가수들은 그 중에서도 더욱 주목받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활약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웅은 최근 노래와 연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며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그의 작사와 작곡에 대한 노력과 결과물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인기로 인해 그의 자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탁은 파워셀러 40회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그의 활약은 눈에 띄고 있다.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의 인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그의 수익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자산 역시 상당한 양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찬원은 뮤직뱅크에서 트로트 가수로는 17년 만에 1위를 차지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능력과 감성은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의 수익과 자산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수 김호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나. 음주운전 가능성도 조사. 김호중은 사고 전날에도 컬래버레이션 이어폰 벨칸토의 티저를 공개하고 이어폰 제작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후에도 홍보 활동을 계속하는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속사는 공연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계획된 일정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과 김호중의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이 주목된다. 이들의 인기와 활약은 한국 연예계의 큰 규모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들이 받는 관심과 돈이 한 곳에 몰리는 현상은 연예계의 구조와 그 안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그들이 가진 인기와 자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연예계의 다양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돈이 한 곳에 몰리면서 다른 가수나 예술가들의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지, 그리고 연예계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들의 활약은 연예계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인기와 자산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예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 미스터트롯 탑사의 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